육간 행진은 75년도 7월 11일 날 부산서 교통으로 공천을 시작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이대가 정확히 나이대 나이죠. 그때가 이제 지금 김인지 선수가 그때 김인지 선수였지만 지금 이제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시합하는 걸 보고 그 필리핀의 벤 블라블라고 시합하는 걸 보고 막 좀 빼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 먹고 국민 도중에 엄마한테 좀 졸아가지고 돈 붙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500원 같아요. 1,500원? 그 이간비하고 그 해비하고 내는 것이 그건데 제가 운동 시작인 걸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선수가 되려는 기분보다는 그런지 지금도 그 아이돌 가수들 뭐 제가 애들 따라하듯이 저도 그때 이제 막 따라하려고 했는데 선수가 되려는 기분은 아니었고 하다 보면 그 저와 또 제와 또 스피드가 또 잘 맞아떨어지고 재밌더라고요. 그 재밌는 생각은 이제 좀 의미가 좀 이렇게 좀 하나씩 배워가는 건 빠르다 보니까 선배들도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3년도 지도를 받고 그러다 보고 이제 점수가 재밌다 보니까 또 시작하게 되고 아마추어 시합 나가다 보면 우승하다 보면 그런 시합 우승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마추어 선수를 진짜 시작했죠. 그  신고차만 하긴 할때 일본에서 했었거든요. 우리가 뭐 공룡이라든지 적지라든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본 선수가 일본 그 성지랑 그 보람고행에서 시합을 해가지고 캐럭이니까 그때야 뭐 기분이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그때는 뭐 하늘이 뭐라고 그 이제 복싱의 진정한 매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복싱은 제가 좀 이 검투를 하다 보면 사람마다 다 방식이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상대의 그 선수의 그 장단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약 단점은 거기다 맞는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장점은 되도록이면 피해야 되니까 그 상대를 알고 싸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적을 알고 싸우면 근데 이제 저는 연습을 할 때도 한 사람이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참패 되기 전까지는 너무 주무식으로 공부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참패 되고 나면 이후부터 이제 사람만 선수의 이제 그 장단점을 파악하는 그게 저한테 큰 장점이었죠. 제가 15차까지 왔던 원동력은 1차 처음에 도전해서 실패했었지. 그 실패가 없었다면 이제 10차까지 못했습니다. 자신하고 싸움입니다. 너무 힘든 거, 저는 지금 운동을 안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든 거는 복싱이 아주 힘들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자제를 하지 말고 수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목표를 정해두고 그 목표에 그 달성하기 전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길이 열립니다. 그 우리들한테 그런 말 해주고 싶어요. 요즘은 그 젊은 애들이 근성도 없고 힘들면 그냥 그만두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죠.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그래도 이제 이 기념일인데 31주년 예. 기념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많은 복싱인들에게 좋은 이제 기감이 되는 훌륭하신 선배의 길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바쁜 시간에도 3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대한민국 복싱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우리 장정구 챔프님의 챔피언 등극 3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복싱 발전에 많이 힘써주십시오. 화이팅! 네. 지금부터 우리들의 위대한 챔피언 장정구 선수의 세계 챔피언 빅덕 31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사 담화신 중에도 장정구 챔피언을 위해 축하해 주시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께 주최자 대신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행사에 잠깐 심부름 군인 복싱 심판 문무홍입니다. 우리 위대한 챔피언 장정구 선수에게 우리들의 마음과 드리는 감사패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패 WBC 라이트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 장정구. 귀하는 1935년 조선 권투연맹이 발족된 이래로 한국의 최초의 명예의 전당이 활약되었고 세계 최고 권위지인 링 매거진에서 한국이 최고의 복서로 선정되었으며 세계 타이틀 불멸의 15차 방어를 기록하며 코리안 호크라는 명예로운 찬사를 받아 모든 복싱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위대한 복서의 기에 그 분노를 인정하며 세계 타이틀 획득 32주년 감사드리 드립니다. 바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자결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뭐 장정구 하면 제가 굳이 이렇게 버스를 안으로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리를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간단하게 정말 감사하고요. 가정과 직장 모든 생활의 행복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가 장정구 선수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사회인으로서 참여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을 곧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버핀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지금 31주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뭐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기 형님 제주도 방법 없지. 그래서 뭐 제가 뭐 원래 건실한 사람이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뭔가 자기한테 앞으로 모든 뭐 부와 명예는 명예는 가진 거니까 이제 부가 와야지.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 장정구 화이팅. 장정구 선수님의 31주년 세계 챔피언 된 기념을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의 유망한 후배들도 장정구 선수의 그 강력한 그 인파이터라든가 아웃풋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술을 전수 받아서 앞으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후배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권투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정구 선수 31주년 세계 챔피언 기념을 환영합니다. 화이팅! 저는 이제 장정구 후배하고 신인왕 동기입니다. 80년도 신인왕이니까 벌써 36세 넘었습니다. 우리가 신인왕으로서 출발할 때 장정구 선수는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챔피언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라고 저희들 생각을 했어요. 그 후로 이제 챔피언이 됐는데 벌써 31년이나 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참 아무도가 이 세월이라고 생각하고 야 벌써 그렇게 됐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장정구 선수는 이제 우선 챔피언 할 때 신인왕 때부터 건실한 선수였고
운동을 열심히 하기로 남다른 선수였어요. 그래서 15차라는 방아지를 하면서 많은 기록을 세웠고, 현재는 그 명예전당까지 입성할 정도의 그 대단한 입성입니다. 제 후배인데 선배 입장에서 정말 흐뭇하고 기쁩니다. 그 제2의 인생을 권투를 따랐으니까 그 제2의 인생을 돈도 많이 벌고 가족과 행복하게 빌리겠습니다.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권투를 이용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첫째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목표를 안 가지면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많지만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목표를 세야 되고 그 목표에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것은 오늘 하루를 운동 끝났다고 운동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운동을 끝난 다음에 제가 스파링을 했다는 시작이야. 그러면 내가 오늘 스파링을 했는데 내가 뭘 고쳐야 될 거라든지 뭘 더 고쳐야 될 거라든지 배워야 될 거라든지 그 자기 단점을 갖다가 주위에 구경한 사람들부터 들어가지고 그걸 네. 보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연구를 하는 연습 끝나면서 끝난 게 아니고 네. 계속 그 안 되는 부분을 연구하고 네. 집념을 가져오는 그런 선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정구 선수 31주년 화이팅! 영원한 챔피언 장정구 세계 챔피언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지만 이제 사회에서 최고의 또 챔피언이 될 겁니다. 오늘 31주년 장정구 챔피언 탈환 축하합니다. 세계적인 스타 한국인 왕 스타 장정구 화이팅! 세계 챔피언 장정구 31주년 탈환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많은 행복과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화이팅! 아,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31주년 되신 것을 진심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사회에서 진짜 세계 챔피언으로서의 그런 공인으로서 잘 자리를 잡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정구 선배님 화이팅! 장정구 선배님 31주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싱하는 후배들에게 훌륭한 선배님, 전설적인 선배님으로서 길이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그 오늘 처음 뵀는데 되게 많이 떨렸고요. 아마 몇 년 동안 오늘 사인 받는 날 기다렸을 것 같은데 너무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 후배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일마다 다 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장정구 선배님 화이팅! 복싱을 배운 지 몇 차 안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아가면서 정말 이 세계 챔피언 타이틀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 자리에 올랐고 명예 전당에도 올랐다는 점에서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축하드리고 네, 항상 존경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정구 선배님 화이팅! 장정구 선수의 세계대표 31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장정구 화이팅! 장정구 선수 뭐 31주년 재배 기념일인데요. 저희 배구인으로서 축하해 나왔습니다. 장정구 선수는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록을 냈고 그러한 선수가 일생에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복싱이나 배구나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후배들에게 기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정구 화이팅! 장정구 선수를 말하자면 우리 한국인 한 세계적인 위대한 선수입니다. 그 장정구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된 31주년 기념 행사를 조촐하게 권투인들이 모여서 오늘 그 자리를 갖게 되고 있습니다. 뭐 두 말이 필요죠. 장정구 선수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복싱 대통령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챔피언이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장정구라고 쓰고 전설이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두 말할 필요가 없는
우리들이 자랑해 주시죠. 아마 잘나는 별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위대한 선수이기는 분명하지만 한 시대의 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싱에 있는 한 영원히 전설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빛나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